자, 김도원 재정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1번.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녀가 입는다 파란 청바지를 every day. Every day가 뭔데? 매일. 매일매일 파란 청바지? 청바지 할 때 청자가 파랗다는 뜻인데? 청바지를 매일 입는다. 그녀는 매일매일 청바지를 입는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녀가 무엇을 입는? What does she wear? What does she wear every day? What does she wear every day?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오케이, 좋고요. 훌륭하네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es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뭐라고?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Does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이야?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왜? 왜 does가 아니고 do야? 왜냐면 Nick's friends는 안 만기려봤자 they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은 무슨 소리예요? 닉스 친구들이 닉스의 친구들이야 이게? 아니요, 네가 응? 친구들이 어, 닉스의 친구들입니까? 이 점 찍고 S 왜 했어요? 에 응? 네가 닉의 친구들은 네가 친구들은 논다 농구를 하고 논다 농구하냐? 네게 네. 친구들은 농구하냐? 네, 농구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칼렛. 네? 스칼렛? 스칼렛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스칼렛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의 뜻은? 스칼렛이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every at school. 이게 프랑스어로야? 프랑스어요. 그러니까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이 스칼렛이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다야? 아, 잘못만 했네요. 그러면 스칼렛이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정말 웃긴 하루를 보내는 프렌치. 오케이, 읽어보세요. In French. In French가 프랑스어로란 뜻이고요. 예. 이건 프랑스어를이란 뜻입니다. 네네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래서 3번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 식사 후에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그냥 식사 후에가 아니고 after dinner 읽어보세요. After dinner 그가 무슨 뜻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 예. 그러면 이거 중에서 예. 그 밑줄 친 do나 does의 쓰임이 다른 걸 물어봤는데요. 예. 그럼 답은 3번인가요?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get 1, 2, 4, 5번은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 얘는 다 조동사잖아요. 1, 2, 4, 5번들은 근데 3번은 본동사니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선생님이 지금 1번에 몇 군데다가 형광펜 칠해놨어? Take랑 do 여기 숨어있다 나왔다. 네. 2번은 do not이랑 like 네. 좋아하다 네. 수업을 봤다 네. 그 다음에 여기 is is요? 어. is은 먹다요. play는 놀다 전부 하다시 속에 있던 녀석들이 밖으로 not을 넣거나 또는 물음표를 붙이기 위해서 튀어나온 애들은 조동사라고 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거 Saturday 놓친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Saturday가 뭐야 그랬어? 토요일이요. 그럼 does he watch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Does he watch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Edison? 그가 보니 그가 보니 연속극을 매주 토요일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지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너는 얼마나 너가. 자주? 매일 운동 매일 뭐하니? 운동을 하니? 오케이, 여기 exercise의 뜻이 뭐예요? 운동하다요. 운동을 운동, 하니? 운동.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에 does 네 에 잠깐만요 에 지어주세요.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every day? Exercise every day.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일매일 운동한다면? Yes, I do. 안 한다면? No, I don't. 오케이.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No, I am not도 안 된다. 네. 계속해서 2번도 칼질. 누가? 제임스가 무엇을? 식탁을 뭐한다? 치우지 않는다. 여기 clear가 있는데 clear의 뜻은? 깨끗이 하다, 치우다. 깨끗이 하다, 치우다. 치우다, 이건 같은 뜻이고 또? 깨끗이 하다, 치우다, 다? clear water가 뭐예요? clear water 깨끗한 물이요. 깨끗한 이요. clear water, 깨끗한 물.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치우다. 치우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제임스가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James does not clear the table. The table. 오케이, 그럼 제임스는 식탁을 치우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es James clear the table? The table? 이라고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 제임스가 식탁을 치운다 라는 표현은? James clears clears the table이요. The table. 그렇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위에 거 읽고 밑에 거 읽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She doesn't as I doesn't 아니 위에 것도 읽고 밑에 것도 읽고 해석해달라고요? S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S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찍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I를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면 I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이요. early가 아니고 early. early. I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 일찍.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doesn't랑 don't요. 그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뭐예요? She gets up. 선생님. 알았어, 봐봐.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I do. 아 잠깐만요. 에 I get up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드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2번 위. We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We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우리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간다. 우리는 간다. 그 도서관으로 방과 후에를 he로 시작해서 He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Librar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가 간다. 그가 간다. 도서관에 방과 후에
오케이. 그래서 to the libra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go after school? Where does he go after school?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아이고 뭐야? 네? 이게 아닌데.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hen do we go to the library? 틀렸는데요, 조금. 우리가 간다라고 묻고 싶으면 대답했으면 너희는 가니가 돼야 되는데요. When 너희 you가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니까 When do you go to the library? 잘 응용하고 있네요. 똑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제니의 일요일 일과표. 나 표를 보고 보기처럼 문장 완성했는데 Sunday이고요. 이거는 네. 뭐예요? Time이니까 시간 써있고 여기는 뭐예요? 활동. 영어로 읽어보세요. Activity. Activity. 활동이니까 8시에는 아침 먹는다. Have breakfast.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책을 읽는다. Read books. 독서하고 12시에는 Have lunch, 점심 먹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자전거를 타고 Ride a bike 하고 6am에는 저녁을 먹고 이거 고쳐야 되겠죠. 6pm으로 고쳐야 됩니다. 6pm에는 Have dinner고요. 그 다음에 8 to 10pm에는 Watch TV요. Watch TV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기 12pm은 am이 아니에요? 이건 pm이 맞죠. am이면 밤 12시인데요. 아 맞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Have run 아니 watch TV 10시 watch TV. 8 to 10pm에 watch TV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네. 자죠. 영어로 자러 가는 건 뭐예요? Go to bed. Go to bed.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기처럼 해놨네요. 네. 그래서 Jenny has breakfast at 8a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oes Jenny have breakfast? 네. 이 뜻이 뭐예요? Jenny가 언제 아침 식사를 하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10시 30분 영어로 at 10.30 니까 어디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안녕하세요 제니 리즈 아닌가요? books at 10.30 오케이. 그러면 이거 책을 읽는다는데 그러면 제니는 10시 30분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무엇? What? 10시 30분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Jenny do? What does Jenny do? At 10:30. What does Jenny do? Jenny 뭐 합니까? What does Jenny do? 네. Jenny는 뭐 합니까? What does Jenny do? What does Jenny do? At 10:30. 네. She reads books at 10:30.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At 3:30니까 네. 여기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Jenny rides a bike at 3:30.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Rides a bike란 자전거 탄다는 대답 듣고 싶어. 네. Jenny가 뭐 하니? 3시 반에. 네. What does Jenny do a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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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dinner는 무슨 뜻이에요? 저녁을 먹 저녁을 먹고 나서니까 어디 봐야 돼? 요렇게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Jenny watches yes TV after dinner. Very good. 훌륭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취도 아주 좋았어요. 좋았고요. 깔끔했고요. 그 다음에 네. 도원이가 그러면은 다음에 24가 되고 24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24 아이고 단어랑 교재 시험입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해석 쓰기 숙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받아 가셔야 되겠네요. 이거요? 예. 아 지금 안 받아가도 된다. 다음 시간에 받아가면 된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